저기 상황 어저께 킥이 너무 밑에가 안 좋아가지고 상황 봐서 좀 쉬고 말고 내가 안 그러면 그냥 저번에 우리가 머리띠기 대회 해가지고 1만 25분 그때 뭐 나머지는 주세요 끝까지 좀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볼 중복되니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신청 제목은 강사의 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사인한 거예요. 강사의 지시를 거부하세요. 야, 무섭다. 이거 안 되는데 한번 하지 말라고. 누구도 뭘 안 해요. 어느 강사가 강습생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모국역에서는 절대 그렇잖아요. 100% 자유. 반을 이동해도 괜찮아요. 반을 이동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한테 얘기하고 이동해야 이제 해당 강사가 자기 인원을 파악할 때 좋으니까. 자, 예초를 쓰시고 야, 이거는 저 무료 리프트 건이에요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배장이 지금 3월 3일이라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네, 자 받으시오 저쪽 보시고 찰칵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남자는 대회장님 나오십시오 예, 예초를 오시고 예, 예초를 쓰시고 자 저쪽 그 카메라 보시고 받으십시오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무료 강습하면서 이런 거 드리는 거 좀 웃긴 얘기죠, 사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리프트권 한 장에 8만 5천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박사님도 자원봉사 본인 돈 들여서 본인 기름값 대고 본인 시간 내가지고 본인 리포트로 본인이 가르치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자 이제 밤평은 들어가 마지막만 하이라이트만 찍게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하십니까 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저기 나서 다 나중에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늘 그렇죠 24번 있어요 아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24번 예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 뭐 뻔하지 뭐 예,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수고한 게 아니구나 경품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예. 그 다음에 34번 34번 계세요
없네. 자, 그러면 44번.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우리가 하는 가위바위보가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아, 지금 경품이 몇 개 남았지? 세 개. 오, 저 헬멧 씨 50만원짜린데? 오, 저거 진짜 완전 대박인데. 두 개 주세요. 경품 두 개. 네, 요거는 가위바위보로 한번 멋있게 한번, 예. 전체 가위바위보. 누구한테? 네, 그 다음에, 아까 196이라 했지? 16번 없고, 69번 없고. 아이, 그럼 실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50만원짜리 헬멧은 이거는 뭐 랜덤보다도 모두의 참여 기회 있게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약간 두 팀 나눠서 일단 가위바위보 진행할까요? 자, 이쪽 팀 뭐 해보세요, 이렇게. 자, 선언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내가 살짝. 이쪽 팀 기다리시고 나중에 한 번 못하니까. 자, 저를 보시고 가위바위보. 오, 나왔어, 나왔어. 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걸 몰랐네. 자, 다 같이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주먹만 남아! 진 사람 나가! 나머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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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렇지! 다시! 가위바위보! 찌찌찌찌찌찌찌! 찌만 남아, 찌만! 찌보여, 찌보여, 찌보여! 가위바위보! 점점 가위바위보! 이 사람도! 가위바위보! 첫 번째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떨어질 거야! 자, 가위바위보! 아, 이거 왜 이래! 가위바위보! 와! 31번 당첨! 예! 야,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보세요, 보세요! 야, 저거 사진! 와! 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그만하시고, 이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그러면, 박수님, 열 명. 17분을 왔다 갔대. 아무튼 반이야?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로 갈게요. 지금 특별히 불만 없죠? 오늘, 자, 제가 말씀 듣고 마지막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오늘 그, 여기 그 초중급반은 약간 스키링 계열 턴을 배워요. 백사면 강압을 하는데, 여기는 라운드 턴 계열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종의 와이드 턴이죠? 근데 와이드 턴이 라운드 턴이 따로 있어요. 기술 방법이 약간 좀, 일반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그 목을 들고 그, 우리 저 뭐랄까 14기 신입 기수인데 그 스승을 넘어선 거 뭐죠? 일치월장이 아니까 뭐지? 뭐죠 그게? 청출어람. 청출어람은 청출어람을 한 예, 여러분 다 이제 라운드 턴의 박사.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약간 이런 자세. 그렇지. 예, 구동 좋아요. 저기님. 하나, 둘, 셋. 예. 아직 다 안 왔으니까 저 다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돌 찍는 그렇죠. 스키 TV 설면에 붙어야죠.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자, 저렇게 속도가 완전히 잡혀야 돼요. 자, 저렇게 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일단 팁을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급하지 않게 속도를 잡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더 가세요. 더. 그렇죠. 됐어요. 천천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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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오른발. 오른발을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오른발 조금 더 위로 보냈어요. 속도를 죽이세요. 자, 또 들어가세요. 자, 여기 분들은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자, 왼발 팁을 네, 오분홍선으로 끌어서, 그렇죠. 다시 오른발을 오분홍선으로, 다시 오분홍선 잡아서, 다시, 예, 좋아요. 계속 가세요. 예, 확실하게 감 잡으셨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밀리는 데에서 압박을 받아가면서 해야 스키 컨트롤 능력이 좋아집니다.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자, 그 다음, 자,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자, 지금 전반적으로 그 잘 됐어요. 또 들어가세요. 쭉 내려가세요. 자, 끌어다 붙이고, 그렇죠. 다시 끌어 붙이고.
그 5회고 이제 오늘이 이 올해 그 2324 시즌에 그 목을 강습이 끝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오늘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됐던 분들은 사실 입문반수 한 번 더 받으시면은 지금 이 32번이나 뭐 지난번에 뭐 안토니오 뭐 은구슬 뭐 이런 분들처럼 상당히 그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이 지금 저 초급반 가가지고서도 거의 에이스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잘 하셨거든요. 위쪽에서 그 플루그보겐으로 내려오는 거가 쉽지 않았죠. 저 앞부분은 경사도 세고 또 이 코스가 늘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그 인터 모글 코스라서 3.5m 간격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맨 그 밑에 왼편에 있는 거가 그 프리스타일 모글이라서 3m 간격이에요. 거기는 이제 조금 더 급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 그 안 되던 거를 지금 쉽게 내려오셨잖아요. 대부분들.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가 보면요. 저절로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그 발 끌어다 붙이는 쉬템이 돼요. 그래서 쉬템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리고 쉬템을 빠르게 하다가 보면, 그냥 패러렐 되는 거고, 패러렐로 뱅크를 돌아 나가면 뱅크 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터스키에서 원하는 그런 그 모글 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뱅크 턴을 계속 그 사이즈를 줄여서 가면은 나중에 다이렉트 턴도 되는 거고, 그게 모글을 카빙으로 내려가는 거죠. 스키딩하고는 다르죠. 스키딩은 백사면을 긁고 지나가는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계속 가세요, 계속. 볼이 찍혔을 때 이미 그 다음을 겨냥해야 돼요.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업. 체킹 다운 돌리면서 자 다섯 턴만 더 내려가세요. 스톱. 다섯 턴만 더 가세요. 예, 세 턴만 더 내려가세요. 세 턴만 더, 세 턴만 더. 자, 5분 응선, 5분 응선. 용감하게, 그렇죠. 더 높이세요, 높이.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능선으로. 오케이. 잘했어요. 예, 그렇게. 좋아요, 좋아.
그럼 가세요. 버스도 벌써 다 걷었네.